거짓말. 아니 저기 이거는 저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여기 앉아 총장님 이하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정순신 씨의 아들이 지금 여기 서울대생인지를 모르고 있다. 확인해보려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. 그러면 정순신 씨 아들한테 개인정보를 얻으려면 신문에 광고 내야 됩니까? 아니면 지나가는 아이들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다 하나씩 붙잡고 네가 정순신 아들이냐 너 개인정보 동의해줄 거냐 이렇게 하실 겁니까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?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있습니까?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? 당신들이 한 말이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성립이 가능하냐고요. 잘 아시죠? 정순신 씨 아들 서울대 철학과 입학했다 그러고 그 아들한테 피해를 입은 아이는 자살 시도까지 했다가 대학도 제대로 못 갔다. 알고 계셔요? 모르고 계셔요?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2차, 3차, 4차 가인지 알고 계십니까?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라고 교육계, 교육기관에서 몸 닦고 있을 수 있습니까?